안녕하세요. 생활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꾀람지예요. 지난번 스텐펜의 계란후라이 쉽게 하기 영상에서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에 스텐펜이 깨끗하다고 관리하는 법을 물어보셨어요. 이 스텐펜은 제가 10년 정도 사용한 펜인데요. 안쪽이 정말 깨끗하죠? 정말 쉬운 방법이 있어요. 오늘은 스텐펜 쉽게 세척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평상시 설거지 할 때 음식 찌꺼기나 기름을 키친타월이나 병뚜껑으로 제거를 하고 베이킹소다를 뿌려 슬쩍 닦아주기만 해도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. 혹시 팬 옆면에 누런 기름때가 눌러붙었다면 요리할 때 불세기를 너무 세게 썼다는 의미인데요. 누렇게 된 스텐펜을 복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. 베이킹소다와 물을 섞어 겔 상태로 만들어 닦아주면 돼요. 웬만한 흔적은 모두 사라져요. 이것이 스텐펜 10년 써도 새것처럼 사용하는 제 방법이에요. 정말 간단하죠? 이 스텐펜은 가스불에서 5년, 인덕션에서 5년 정도에서 약 10년 정도 사용했는데요. 10년 묵은 때 보여드릴게요. 그동안 펜 바닥은 한 번도 묵은 때를 벗겨냈던 적은 없었어요. 펜 바닥까지 깨끗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오래된 묵은 때 제거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방법 알려드릴게요. 뜨거운 물에 베이킹소다 한 국자 정도를 풀고 정도에 따라 하루 이틀 정도 담가 두시면 돼요. 담가두면 기름때가 물에 불어서 흔들여 박박 닦지 않아도 쉽게 눌러붙은 기름자국들을 없앨 수 있거든요. 오늘은 빨리 불리기 위해 20분 정도 끓였어요. 물이 식은 후 스세미로 살살 문질러주면 깨끗하게 묵은 때들이 벗겨진답니다. 스텐펜 사용하기도 세척하기도 어렵지 않아요. 꼭 사용해보세요.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